네, 오늘은 아 팔레스타인의 저자 원혜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만드는 원혜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 아팔레스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요. 네, 이제 와. 팔레스타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책입니다. 네. 아, 그럼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1, 2권 작업한 양이 4년인가요? 아, 그럼 생각보다는 이제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엄청나죠.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던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좀 팔레스타인 관련된 뭐 책들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또 이렇게 네.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네. 제가 그때 작업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팔레스타인 관련된 책이 별로 없었어요. 책도 찾기가 좀 어려웠고 자료도 좀 찾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관련해서 나와 있는 책들은 뭐 네.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데 역사나 어떤 정치적인 면 말고도 그 팔레스타인 그런 뭐 작가들, 네. 뭐 예술가들 그런 분들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 찾아가서 그 활동가들 인터뷰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구하기 쉽지 않은 자료들 같은 거를 줘서 그때 작업을 좀 힘들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팔레스타인이었어요, 주제가? 아, 사실은 제가 먼저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출판사 대표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단순히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이 출판사 대표님이 네. 그 미아네오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네. 뭐 팔레스타인, 뭐 베트남, 뭐 그리고 뭐그 우리 제일 조선인 제일교포들 뭐 이런 십자군 우리가 좀잘 역사적으로 잘못 알려진 거라든가 네. 아니면 약자의 이야기를 많이 쓰여지지 않은 그런 거를 이제 시리즈로 기획하셔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이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때 뭐 만화가로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왜 저한테 연락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제가 그 전에 했었던 단편 만화들을 보셨더라고요. 근데 그 단편 만화만 보고서 이 사람은 왠지 팔레스타인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네. 저는 감사한데 뭐 네. 저는 정말 대중적으로 이 책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저도 한번 뭐 찾아볼게 했는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아마 이제 그 피디님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 아는 수준이 아주 작은 수준이었거든요. 뭐 네. 그 정도 뭐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이 있었는데 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면서 뭐 분쟁이 있고 뭐 종교 문제 뭐 기타 등등 아주 가벼운 수준이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막 팔레스타인 역사 공부도 막 하셨을 거고, 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역사라는 주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역사니까 더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렵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 역사적 팩트들을,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들을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를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책에 그게 어떻게 가장 됐어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작업은 편집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렇게 중동 역사, 팔레스타인 역사를 알려면 너무 중동이 얼마나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 역할이 이 사람들한테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 편집자의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여기 대표님이 저한테 팔레스타인을 제안하셨을 때 굳이 만화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예,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만화로 해야만 좀 읽힐 수 있겠구나. 왜냐면 제가 팔레스타인 그 역사책을 몇권 읽었는데 몇번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좀 내용을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넣었지만 그걸 좀 약간 간추리고 편집을 해서 사람들이 좀 쉽게 읽힐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화로 했고 아무튼 정말 그 고민을 이책 작업하면서 가장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딱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시게 된 생각이나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 일단 제가 그 팔레스타인 자료를 찾는데 이 사진이 저는 너무 가슴을 탁 치면서 너무 아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팔레스타인에서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기 중고차 시장에서 아버지랑 어린 아이가 이제 시장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네. 길거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냥 아이랑 아빠랑 손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막 절규를 해요. 아이가 있으니 제발 쏘지 말라고 절규를 하는데 총을 계속 쏘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만화에서는 그거를 흑백 사진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그 근처에 그러니까 프랑스 그 기자가 있었어요. 마침 카메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 세계에 송출이 된 거예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 사실 그때 팔레스타인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생하게 정말 그런 그 비무장한 그 어린아이와 아버지를 이렇게 총 쏘는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도 그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만화에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 아이도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 만화에서는 그 인터넷으로 그것을 본 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 아이가 도대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 궁금해진 거죠. 그리고 막 알아보다가 원래는 뭐 아시아 쪽으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는 팔레스타인에 직접 가서 배낭여행 가서 그 장면을 목격해요. 이거는 이제 이 아이의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평화활동가 분들의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겪었던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갔는데 그 벽에 자기가 그 인터넷에 봤던 그 소년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소년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벽에 도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에서는 순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많은 사진들을 보는데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니까 막 차도 공짜로 주고 막 음식도 공짜로 주고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제발 한국 가서 우리 얘기를 좀 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 활동가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제가 나중에 팔레스타인에 직접 가게 되거든요. 이 만화 속 아이가 저는 아니지만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학교도 다니고 등록금도 뭐 열심히 살다가 11년 후에 자기가 이제 평화 활동가가 돼서 다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그 이야기는 초반이고 그래서 이제 역사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그 팔레스타인 그 부자, 비무장한 그 부자를 왜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뭐냐면 민중항쟁이라고 우리나라도 1987년에 민중항쟁이 있었잖아요. 같은 해에 팔레스타인에서 민중항쟁이 있었어요. 일단 뭐 이거 하나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나라인가 아닌가. 혹시 아세요? 팔레스타인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게 민족 이름인가? 뭐 지역 이름인가? 나라 이름인가? 나라 이름이 아닌가요? 근데 아직 정식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정식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공식 명칭은 점령당한 팔레스타인이에요. 신기하죠. 공식 그 국제적 명칭은 그런데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양쪽에 조금씩 서안 지구랑 가자 지구라고 있어요. 여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군사 점령된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단순한 식민 지배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사 지배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무 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민중항쟁도 일으키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 돌을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하는 이 비무장 시위대에서 이스라엘은 뭐 총을 쏘고 탱크를 동원하고 해서 이거를 예, 막는 거죠. 아.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뭐 아주 똑같이 비유는 안 되겠지만 네.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조선 네.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의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이거네요. 그 당시에 네. 그 이제 뭐 민주화 시위 뭐 이런 네. 민중 시위가 막 일어났었고 네. 이스라엘은 이런 사회적인 혼란과 뭐 네. 분쟁 이런 게 생기니까 네. 그걸 진압하고 뭐 네. 이제 안정을 만들어야 되는 치안의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 네. 과정 속에서 뭔가 탄압도 네.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보면 그 부자가 네. 이제 네. 그런 운동의 네. 일환 내지는 그런 네.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서 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총을 쏜 거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를 그런가요?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왜냐면 그냥 굳이 돌을 던지지 않아도 네.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아~ 그래서 물론 대놓고 막 쏘진 않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되게 많고 그리고 이건 뭐 나중에 또 설명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자지구 서안지구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식민지하에 놓여 있는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뭐 정착촌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뭐 300만 명이 안 되게 산대 200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서안지구도 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 유대인들을 계속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유대인을 계속 이주시키면서 네. 정착촌이라고 해서 마을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안지구의 인구가 뭐 200몇십만인데 지금 정착촌으로 만들어진 유대인 인구수가 1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착촌이 그 뭐 제네바 협정 위반이라고 해서 그 이게 불법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에서 그만해라, 네, 그만해라 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유대인들 생각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쫓고 오로지 유대인만의 국가를 만드는 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네. 생각을 해보면은 네. 원래 그 지금 이스라엘의 네. 영토에서도 네.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었는데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그걸 침략해서 뺏고 네. 다 몰아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반대로 뭐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뭐냐면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네.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이건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어렵지 네. 않게 할게요. 네.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네. 그게 그 한 400년 동안 그 오스만의 지배를 받았어요. 최근까지 19세기까지 오스만은 오스만 튀르크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크를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저기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네. 영국이 거기 모여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도와주면 너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세워줄게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유대인들한테는 우리를 도와주면 너네 유대인 국가를 세워줄게.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 영국이 두 가지 약속했군요. 두 개의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영국이 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간에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독립투쟁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사람들을 계속 이주를 시키면서 네. 군대도 만들어요. 뭐 영국 상대로 막 테러도 하고 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여기가 이제 너무 그 복잡해지니까 영국이 손을 떼고 도망가 버려요. 유엔에 여기다 맡겨버린 거예요. 네, 니네가 네. 알아서 해라. 유엔이 네. 그, 이, 여기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 결의안을 통과를 네. 시키는데, 그, 거기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네. 유대인들은 그 결의안을 냉큼 받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요? 반씩 네. 나눠서 사육게 살아라 이거였던 거예요? 네, 반씩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거예요. 네. 땅을 나눠줄 테니까, 너네들이, 너네는 여기서 살아, 팔레스타인 너네들은 네. 여기서 살아, 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냉큼 이걸 받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싫어 우리 죽어도 못 받아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요? 아 제가 사실 이걸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잠깐 너무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보여주세요. 네, 이걸 보시면요. 뒤집힌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초록색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이 네. 하얀 곳이 네. 유대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팔레스타인 땅이고 네. 하얀색이 유대인 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유엔이 어떻게
땅을 나눴냐면 네. 요 옆에 거 보세요. 유엘리 나눈 땅은 이 모양이에요? 예, 이 모양이에요. 아. 사실 그리고 아니 나라를 나누려면 뭐 그쵸? 돈을 나누는 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약간 이게 좀? 예,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유대인 인구가 팔레스타인 그 아랍인들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땅도 뭐 말도 안 되게 좁죠. 그런데 이 더 많은 땅을 유대인들한테 주고 적은 땅을 아랍인들한테 주니까 더군다나 이제 여기는 아랍인들 다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가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싸한 거죠. 네. 유대인들은 아싸한 그쵸, 그쵸. 거죠. 예.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받아줄 수 없었던 없죠,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연이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뭐냐면 네. 군대를 가지고 네. 여기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내쫓아요. 아 그어준 대로 유엔에서 그어준 대로. 네네네. 그중에 다 내쫓아요.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을 막 그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때 한 75만 명의 네. 뭐 난민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아, 이 팔레스타인. 네. 예. 그럼 이게 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너무 슬프고 뭐냐면 네. 어쨌든 유엔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중동에서 몇 번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3차 중동전쟁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 더 많은 땅을 넓히고 이거보다 훨씬 넓어졌죠. 이게 이제 서안지구, 네. 가자지구, 이게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가자지구가 여기에요. 아. 그래서 이 서안지구에 네. 왜 서안지구냐면 사실 이게 동쪽인데 왜 서쪽이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네, 네. 요르단강이 흘러요. 아, 요르단강의 예, 서쪽을 해서 이제 서안지구로 가는데 이것도 슬픈데 네. 이거 보세요 마지막 사진. 예, 거의 없어지고 있는. 예, 근데 지금 이게 2012년이고요. 네, 지금 또 점점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정착촌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유대인들을 계속 이주시키고 정착촌을 만들면서 점점 팔레스타인 마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네. 뭐 다 죽은 건가 아니면 외국으로 떠난 건가요? 많이 죽기도 많이 죽었겠지만 네. 다 난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이 지도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그 독립운동 자기 나름대로는 독립운동이겠죠. 나라를 세우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네. 이 사람들이 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서안지구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 가자지구가 우리나라 세종시 정도래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인구가 230만 명. 와. 그 70%가 네. 여기서 쫓겨난 난민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 국가들에 많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죠. 그 난민 숫자가 지금 800만? 네.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제 유엔에서 그 네. 영국에서 손을 떼고 유엔에서 네. 그 국경선을 정하기 전까지는 네, 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서로 사이는 그 나쁘진 않았나요? 원래 역사적으로도 뭐 원래 나빴던 그 좀 민족이었어요? 어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네. 19세기 전에요. 이 오스만 네. 그때 영토 안에 있었을 때 네. 그때도 당연히 아랍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거기는 그래도 뭐 이슬람교도인, 유대교인,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사이가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기독교보다는 이슬람이 되게 많이 이렇게 그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랑 이렇게 사이가 좋게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작은 그 시오니즘 들어보셨어요? 잠깐 책에서 봤습니다. 예, 시오니즘 뭐 시오니스트 이게 네.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올 텐데 네.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뭐 쫓겨나고 억울하게 죽임도 당하고 해서 막 전세계 흩어져서 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그게 심해져요. 유대인에 대한 탄압들이 막 뭐 러시아라든가 유럽에서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현대사에서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네.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19세기에 그 디레피스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들어봤습니다. 예, 디레피스 사건이 뭐냐면 네. 프랑스 육군 장교예요. 육군 장교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 군사 기밀을 넘겼다고 그러니까 스파이라고 해가지고 네. 바로 잡혀서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네. 그런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면 네.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디레이푸스 사건의 어떤 상징적인 거지. 네.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그렇죠. 그 네. 진짜 진범이 자서전을 내요. 네. 사실 나다? 네. 내가 진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한 언론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인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출신 언론인인데 헤르첼이라고 시오니즘의 아버지라고 그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헤르첼이라는 그 유대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계속 취재를 하다가 이거 너무 억울한 게 이 사람 드레피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그렇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흩어져 살아야 되냐. 네. 이제 우리 나라를 만들자. 모이자. 그게 바로 이제 시온이즘 시작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온으로 모여서 아. 위대한 국가를 만들자.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은 네.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아. 예, 그 팔레스타인의 가운데 딱 예루살렘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한 게 시온주의 운동이었고 그래서 이제 헤르첼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네, 이주를 네. 시키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뭐 이 문제의 시작은 혹시 종교 아니야? 뭐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종교가 아니고 결국 땅이에요. 아, 왜냐면, 영토. 예, 영토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오니즘이라는 그 민족 유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이 민족 운동이 헤르첼이 종교가 뭐였을 것 같아요? 유대교였을 것 같아요? 글쎄요. 헤르첼뿐만이 아니라 네. 그때 초기 이 시오니즘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무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유대교인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훼께서 주신 땅, 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네. 팔레스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초기 그 시오니즘 운동에서는 그 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모여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쵸, 그랬는데 그쵸. 유대인이 뭐 나중에 아니 유대인이 아니고 영국 막 제안을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우간다, 뭐 네. 아르헨티나, 키프로스 이런 데를 제안해서 후보지로 두고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이 말씀 좀 너무 복잡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려고 결심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그런 엄청난 대의를 가지고 반드시 야훼께서 주신 이 땅에 나라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아, 꼭 그 땅일 필요는 없었다. 네네. 역사적으로도 예, 모든 간에 예. 없었고 그렇지만 네. 이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뭐 종교인들의 지지도 네, 필요하고 그쵸. 하니까 뭐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을 모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때는 무조건 팔레스타인 이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이제 의미도 부여되고 그럼요. 뭐 정당성 꼭 거기에만 그렇죠, 이유도 그렇죠. 만들어지고 했던 거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시오니즘 그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억압받던 그 현실에서 네. 벗어나기 위해서 네. 국가의 필요성이 이제 생겼고 네. 국가가 있으려니까 영토가 필요했고 그렇죠. 영토가 이제 그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에 이제 네. 얘기가 되면서 네. 거기 기존 살고 있던 네. 뭐 토착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토착민이죠. 예. 토착민들과 네. 갈등이 이제 그렇죠. 시작되는군요, 네. 거기가. 아 그러면은 이게 네. 지금 저는 작가님 책을 네. 읽어보면서 가장 놀랐던 네. 게 네. 작가님 딱 써주신 대로. 네. 뭔가 이스라엘 하면은 네. 굉장히 이미지가 좋잖아요. 천재, 그렇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 네. 막 네. 이런 거 하고 팔레스타인 하면은 막 테러, 네. 막 총 들고 막 이런 거 생각난단 말이죠. 네. 이런 게 다 네. 우리가 왜곡된 편견과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죠. 이미지 만들어진 거다라는 네. 거를 전 작가님 네.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게 이미지나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듣는 언론은 네. 서구 언론이거든요. 근데 서구 언론이 이미 되게 이스라엘 편향 지역이죠. 이스라엘 편향적인 그 언론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문화나 교육이 영향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민족이라는 네, 네, 표현이 맞아요. 탈무드나 뭐 안디일기가 예. 필독도서잖아요. 네. 필독도서고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천재인 네. 뭐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뭐 교육 철학, 네. 뭐 이런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뭔가 유대민족
그 사람들과 좀 동질성을 찾고 싶어 했던 어떤 동경의 마음도 맞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 뭐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의 영향도 있고 또 이제 문화적 측면도 있죠. 네. 왜냐면 이 홀로코스트라든가 네. 유대인이 당하고 또 유대인이 되게 뭐 위대한 뭐 당하거나 위대하거나 이런 영화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할리우드에서. 왜냐면 할리우드의 그 메이저 영화사들이 유대인 자본의 영화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화를 끝없이 접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왔지만 네. 아까도 지금 영화 얘기했잖아요. 네. 영화에서 중동과 이슬람과 팔레스타인은 늘 테러리스트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늘 테러리스트니까 왜 저 사람들이 테러를 해? 왜 저 사람들이 싸워? 라는 거는 얘기하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 그들은 테러리스트일 예. 뿐인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일단. 예, 일단은 무조건 적은 그들이 예. 돼야 예. 되고 예. 아는 우리 미국과 뭐 예.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데가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듣고 보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생긴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